송은재TV 시작합니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부인인 김정숙, 또 딸인 문다혜입니다. 이 문재인 가족이 가장 뭐 이슈메이커입니다.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또 문다혜에 대한 지원, 특혜 지원, 그 다음에 문재인이 발간한 회고록입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1위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영국 BBC에서 보도를 한 버닝썬 사건입니다. 게이트죠. 버닝썬 게이트. 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서 문재인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재명 조국보다도 문재인이 더 큰 뭐 뉴스거리입니다. 한동훈,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오히려 문재인이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게 검찰 수사, 검찰의 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검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에 그 연예인들, 뭐 유명한 가수들이 모두 연루가 된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경찰 총경이 있습니다. 경찰 총장이라고 불렸던 이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그 경찰과 문재인은 어떤 관계일까? 문다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번 달 들어서 지난 7일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취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씨를 부활을 하고 김주현, 검찰 출신입니다.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자 12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국회 기자회견, 기자실에 소위 친문재인 의원들입니다. 고민정, 뭐 윤건영을 비롯해서 친문재인 의원들이 대거 나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전주지검에서 지금 문재인 가족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다혜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뭐 밤에 압수수색을 하고 또 문다혜의 고등학교 동창까지를 뭐 수사를 하고 있다. 뭐 과잉 수사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그게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3일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다혜에 대한 전주지검의 그동안 수사 내용이 조금씩 언론에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갑자기 물론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이죠. 회고록을 발간을 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여기에 회고록에 뭐 북한과의 관계,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팔리기는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문재인의 회고록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19일. BBC, 영국 BBC에서 버닝썬 사건 다큐멘터리를 1시간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버닝썬 사건, 다시 문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15주기에 문재인이 노무현 서재로 이재명, 조국, 또 김경수를 불러서 중요한 것은 뭐 이재명 조국입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문재인, 조국, 이재명 자신들의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이 방탄을 할 것이냐, 이걸 의논을 했을 것이다. 탄핵 정국으로 가져가자, 이런 의논을 했을 것이다. 그걸 문재인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지금 문재인이 가장 뉴스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이재명에 대한 구속도 실패를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변죽만 울렸죠.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뭐 등등 문재인 주변만 수사했지 문재인은 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숙에 대해서 문다혜에 대해서 전주지검 중앙지검 모두 고발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김정숙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문다혜에 대해서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물론 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얼마만큼 강도 높게 수사를 하느냐 얼마만큼 구속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또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문재인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에서 문다혜 제외하고는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주 속 시원한 수사는 아니었다. 이 뭐 구속 수사는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문다혜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온 전주지검장이었습니다.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입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오는 8월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바뀔 것이냐, 중앙지검장이 바뀔 것이냐, 뭐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모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뀔 것이냐, 이원석은 바뀌지 않고 오는 8월까지 임기는 마친다. 그런데 사실상 이원석은 지금 뭐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뭘 했느냐, 검찰총장으로서 뭘 했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창수가 발탁될 것이라는 내용, 이 내용을 정치권에서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선을 전후해서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지켜지겠지만 중앙지검장은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이 김건희 여사 부분과 관련해서 사표를 내겠다 소동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이제 중앙지검장은 바뀌게 될 것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발탁,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창수가 임명되기 전에 하루 전에 친문 의원들이 나서서 이 전주지검에서 해온 문다혜에 대한 수사, 과잉수사였다라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검사장 인사가 좀 빨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이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이창수가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 문재인도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도 이 회고록을 빨리 출간을 하는 쪽으로 이 회고록을 통해서 자신이 뭐 굉장히 집권하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그 다음 김정숙에 대한 변명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늘어놓습니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이게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이 단독 영부인 외교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이 BBC에서 버닝썬 사건 이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합니다. 버닝썬 사건은 2019년에 터졌습니다.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승리, 정준영, 최종훈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게 나이트클럽입니다. 이 술집에서 강남에 있는 이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에 주고받았다. 그게 지금 뭐 숨진 한 가수에 의해서 폭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소위 아이돌 유명 연예인들이 밤에 술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나라 이 서울 중심 강남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문제는 이 연예인들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에게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입니다. 윤규근, 이 총경입니다. 이 윤규근이 뒷배를 봐주었다, 이 연예인들의. 그래서 이 버닝썬 게이트가 뭐 엄청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사, 이 재판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윤규건이 뇌물을 받았다, 또 직권 남용을 했다, 뭐 그러니까 경찰의 단속 사실을 이 연예인들에게 먼저 알려준 것도 윤규건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 모두 드러났는데 2천만 원 벌금을 받고 윤규건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파경찰서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빚은 이 사건을 누군가가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 경찰이 경찰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규건 총경, 윤규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소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친했던 경찰입니다. 고향이 광주고 경찰대학 8기 출신입니다. 이 윤규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윤규건 또 부인이 말레이시아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인데 윤규건 부인이 말레이시아에 파견 근무를 할 당시에 그 옆에 태국이죠. 태국의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문다혜 부부를 지원했을 것이다. 이 윤규건 부인이 윤규건을 통해서든 또 뭐 부인을 통해서든 이 문다혜를 집중 지원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버닝썬 게이트, 이 버닝썬 게이트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23일 이 문재인이 노무현 서재에 이재명 조국을 불러서 앞으로의 뭐 행동 방향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가장 정치권의 중심이 되는 화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의 수사 결과도 지금 상당 부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문다혜와 금전 거래를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부속실에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과도 금전 거래를 했고 또 춘추 관장과도 금전 거래를 했고 경호원과도 금전 거래를 했다. 누군가가 이걸 총괄했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총괄했을 사람 으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 최근에 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입니다. 당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문재인 가족을 담당하는 그 팀장이었다. 이 팀장 밑에 윤규건도 있었을 테고 모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다혜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특혜 지원, 또 김정숙이 뭐 4천만 원어치 각종 옷을 사고 그걸 한국은행에서 금방 발행이 된 5만 원권으로 모두 지불을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정숙 관련해서 또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이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 이야기가 있다가 또 삼김 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모두 쑥 들어가고 김정숙의 타지마할 관광, 사치 이런 걸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김정숙 특검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를 중심으로 이 문다혜가 태국에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고 또 각종 그 문다혜의 남편에 대해서 이스타 항공사에 항공 뭐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무로 채용이 되고 이 문다혜에 대한 각종 지원, 김정숙의 사치 이런 부분에 이걸 총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민정수석실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윤규건은 버닝썬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아직도 경찰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느냐, 윤규건 부인과 문다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주지검에서, 중앙지검도 지금 수사를 해야 하고 전주지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 이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발탁으로 하나로 묶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자기 뭐 회고록도 빨리 발간을 하고 친문 의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매일같이 지금 문재인 음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숙,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이 세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 뭐 당연히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중앙지검에서 문재인 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 이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상해서 문재인이 이재명과 함께 방탄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둘러싼, 문재인 가족을 둘러싼 뭐 거의 게이트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냐, 그 키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보완을 했습니다. 김주현을 통해서 검찰의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임기도 끝났고 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 이 후속 인사도 이제 곧 다 단행이 될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 수사가 앞으로 정치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문재인 가족 전체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입니다. 다음 달 7일 이화영 대북송금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이재명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또 기소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는 다음 달에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수사, 조국은 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구속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 검찰의 인사, 검찰 조직이 바뀌면서 거기에 비상이 걸린 문재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에 나섰다라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정치권의 핵심, 검찰 수사의 핵심이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정말 충격적인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이 버닝썬과도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 윤규근입니다. 윤규근 그 부부와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재인 가족, 이 게이트가 발생을 했고 이런 특혜가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이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정치권의 중심 인물이었던 문재인 게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